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 my favorite song. 안녕 미우들, 제이미보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레디 위드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일단 패드 올리면서 얘기해야겠다. 그린 패드.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사립학교 엘리트 학생 스트. 이거 스트 붙여줘야 돼요. 그냥 엘리트 학생이라고 내 자신을 정의해버리면 약간 부끄러우니까 꼭 스트를 붙여줘야 돼. 엘리트 학생 스트 뮤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우 시원해. 그래서 오늘 옷도 제가 이렇게 엘리트 학생처럼 이렇게 입어봤어요. 괜찮나요? 오늘 또 재미나게 한번 썰 같은 거 풀어보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도대체 오늘 무슨 썰을 풀 거냐 하면은 제 부끄러웠던 미국 유학생 시절의 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썰은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유학생 시절 재미난 미쿡 썰을 한번 풀었었는데 2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2탄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어서 하는 미쿡 썰 2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 하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 나쁜 놈들 대갈스를 그냥 칵칵칵 찍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요 엄청난 기기는 LG 홈 디바이스인데 붓기 빼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갈바닉 효과도 있어서 수분 앰플 흡수시키면서 굴려줄게요. 붓기 좀 많이 풀어줬으니까 이제 크림 바로 바를게요. 요거는 네케르 FX 크림. 환절기에 메이크업 전에 쓰기 진짜 진짜 좋은 크림입니다. 얼굴 안색 더럽게 안 좋으니까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도 깔게요. 때려가면서 올리고 그다음에 살짝 미스트 적신 펀지로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뭐야 뭐야. 결광 미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할 건데요. 엄청 얇게 깔아줄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썰을 풀어야 될지 지금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 미국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요 카드 또르릉 나왔나? 여기 카드 눌러주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녀는 미국 유학행에 올라 쌍수를 한 채로 오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들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학교 처음 갔을 때는 적응을 못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왕따처럼 지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꽤 많았던 편이라서 그래서 다 인사하고 다니고 학교에서 활발히 지내는 그런 아이였는데 미국 가니까 솔직히 말이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름 유학 가기 전 몇 개월 전부터 영어학원 다니면서 되게 성적도 잘 받고 회화도 나름 열심히 배워서 가고 되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어 같은 거는 글 읽을 때 읽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 이 친구들이 쓰는 대화랑 우리가 교과서에나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 대화들이랑은 차원이 180도 다르잖아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우리 10대들이 지금 쓰는 야 너 화났냐? 이거를 요즘은 야 너 킹 받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도 미국에 사는 어떤 제니퍼라는 17살 여자애가 우리 한국 유학 오기 전에 한국어 학원을 다녀. 한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한국어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은 너 화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야 너 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라고 알려주겠어요? 그 제니퍼한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영어 회화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갔다고요. 그래서 10대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는 학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솔직히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 내가 못 먹는 오이무침조차 그리웠다고요. 자, 이제부터 정말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당장 옆에다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소주 한 병 두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성년자 미우들은 뽀로로 음료수라도 옆에 두고 들으시길 바래요. 우리 미우들, 내가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아무리 나대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돼서 나도 그 친구들이랑 그 사이에 무리에 있는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껴가지고 하이 이러면서 왔는데 그 다음 대화가 안 돼.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지. 아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이 다 불편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어요. 와우, so sad. 미국은 점심시간이 진짜 짧거든요. 한국 학교 1시간 주잖아요. 근데 미국 학교는 30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팔기도 해요. 막 피자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뭐 그날그날 메뉴가 바뀌어서 뭐 바나나 푸딩이 나오기도 하고 그 미쿡 음식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50대 50으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카페테리아에서 그냥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또 런치박스라고 도시락 가방에 도시락 싸서 다녀요. 근데 나는 그때 홈스테이 아줌마가 도시락 가방을 싸줬어요. 동갑 여자애랑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스펀지밥 런치박스였는데요. 내가 그때 17살이나 처먹어서 왜 스펀지밥을 달고 다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스펀지밥 런치박스를 사서 그 아주머니가 거기다 담아주셨는데 그레이프 젤리 같은 거랑 그리고 땅콩잼 그렇게 식빵에 이렇게 싸서 가끔 토마토나 양상추도 햄도 넣어주고 근데 보통 안 넣어주더라고. 그 아줌마 왜 안 넣어줬을까? 홈스테이 비용도 빵빵하게 냈었는데 나한테 잼만 발라줬어. 진짜 나쁜 아니야 좋으신 분이었지. 그럼 암튼 홈스테이 엄마가 그렇게 싸주면 그거를 점심에 보통 먹었어요. 처음에는 유학 처음 갔는데 카페테리아에서 막 사먹기가 좀 무서웠어서 그냥 싸주는 거 얌전히 먹고 다녔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동갑 여자애가 자기 테이블에 이렇게 끌고 가서 같은 학년이니까 애들아 잘 지내봐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아무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화장실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2주 정도를 진짜 점심시간 종 땡 치면 내 수업시간 선생님 미리 보러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다음 교과서 같은 거 괜히 들고 런치박스 들고 동네 맡으면서 나 진짜 속상했어. 근데 제 심정이 진짜 말을 못하겠다.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데요. 진짜 소리 안 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애들이 들어온 거야.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들이 막 얘기하다가 너 여기 화장실 갈 거야? 쓸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내 거 두들기고 그러는데 지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손 씻으면서 야 근데 저기서 누가 뭐 먹는 거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영어는 또 기깔나게 그런 것도 잘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찔려가지고 소리 멈추고 가만히 걔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현타가 제대로 왔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러면 평생 왕따다. 나 4년 동안 화장실에서 밥 절대 못 먹는다 하고 그때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3CE 뉴테이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거 새로 나온 거고 이렇게 쫙 애쉬빛이에요. 뮤트뮤트 하죠. 그때 한 2주 그렇게 지내고 일부러 막 애들이랑 더 어울리려고 막 노력하고 수업 시간 때도 괜히 막 말 걸고 집에 가서도 미드 같은 거 보면서 그때 다시 막 회화 연습하고 막 이랬어요. 정말 신기하게 6개월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8개월, 9개월 차 됐을 때는 이제 제가 말이 트더라고요. 1년 개고생하고 나니까 애들이랑 정말 수월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노력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에 이 손에 꼽을 수 있는 베스트 흑역사들이 몇 가지가 생겨났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했었는데 그 체육 시간 때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춤이 있었거든요. 셔플 댄스.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이 노래 있거든요. 이 노래를 제가 친구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막 그 노래 들으면서 막 그 미쿡 바이브로 막 지네끼리 막 우와우 말면서 놀고 있길래 제가 가운데 가서 한국인의 열정을 보여줬죠. 제대로 된 셔플 댄스를 쳐주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나던데요. 지금 나 셔틀 댄스 한번 보여줄까요? 나 좀 지저분한데 방. 죄송해요. 이대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아이라인은 뮤트 브라운 컬러로 해줄 거예요. 아 그리고 나 진짜 유학하면서 졸라맨 빡친 적이 있어요. 진짜 겁나 빡친 적 있어. 내 마음속 깊이 5평 정도의 조그만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정의맨. 여기 정의맨이 화르르 올라와가지고 진짜 열이 갑자기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정교한 아이라인 타임에 얘기하면은 나 아이라인 지그재그로 그릴 수도 있어서 일단 아이라인 좀 그리고 얘기합시다. 아이라인은 좀 소중하거든요. 저희 학교에 이상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진짜 할머니였거든요. 지금 진짜 막말이 아니라 지금 진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그때 정말 백발의 할머니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백발의 할머니 선생님 역할이 뭐였냐면 유학생 담당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생 담당 킬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학생만 괴롭혔고 우리 학교가 남부지방에 있어요.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는 시골 도시거든요. 시골 같은 도시. 근데 거기에 그 도시 안에서도 진짜 외곽 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미국 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동부나 서부는 동양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는데 남부는 정말 흑인계, 라틴계가 정말 많았거든요. 백인들도 있기는 있지만 근데 그 남부 쪽에서 정말 미국이 흑인 차별할 때 시절부터 흑인 차별의 모든 시절을 다 겪은 그 할머니 정말 80살, 70살 된 그 할머니가 외국인 담당 선생님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긴 했거든요. 얼마나 편견에 찌들어 있을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갇혀서 사는 분이었어요. 선민사상도 있었어. 동양인 학생들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선민의식이랑 자기 백인 우월주의가 그 베이스가 다 깔려있는 게 보였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뭐 홈스테이 문제로 되게 속상한 친구들이 있으면 외국인 담당 선생님이 그걸 다 케어를 해줘야 돼요. 케어를 해줄 때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막 정확하게 이 친구가 지금 무슨 문제를 겪고 있고 이 홈스테이 가정과 어떤 불화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이 아메리카라는 땅에 와서 너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아라. 근데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한번 얘기는 해볼게. 근데 너도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감사히 생각해. 하나님한테. 이런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말 들으면 이 뭐야? 약간 요렇게 되는 그런 멘트들이었어. 아 진짜 짜증나네. 근데 그 할머니 도대체 뭘 가르쳤냐면 그 유학생들 상대로 아메리카 히스토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사 같은 거를 유학생한테 가르치는 역할이었던 거죠. 유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한 2년은 그걸 꼭 들었어야 돼요. 그게 교과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그 수업을 동시에 나랑 같이 듣는 유학생이 그때 당시 한국인 나 포함 3명이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 2명 그리고 중국 친구들 4명이었어요. 중국인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건 다시 노베브?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수업시간에 떠들어봤잖아요. 나도 솔직히 떠들었거든요. 할머니 선생님이 진짜 수업을 못했어. 그냥 교과서 막 그대로 네이버 자동읽기 기능 마냥 그대로 그냥 읊어가면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게 수업이 들어오나요? 수업 질이 안 좋은데? 일단 제가 산만한 스타일이라 저도 솔직히 떠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양심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솔직히 좀 조용히 떠들었다고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몇 번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내 뒤에 있는 중국 친구들이 진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걔네가 그만큼 떠드니까 아 뭐 이만큼 떠드네 안심하고 나도 막 떠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핑계지만 사실 떠든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뭐 벌점 받고 이런 거는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만 벌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만 벌점을 줘요. 계속 나는 물론 계속 받았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한 한국인 오빠가 나한테 페이지 알려주거나 연필 빌리거나 이렇게 한마디 한 것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뒤에 중국 애들은 그냥 막 떠드는데 거의 난 걔네 안방인 줄 알았어. 난 걔네 테레비 보는 줄 알았어요. 감자칩 먹으면서 그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걔네 하나도 안 잡더라.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그냥 중국 애들은 뭐 안 들리는 건가? 우리가 밉나? 하면서 그냥 우리도 불평하듯이 우리도 그냥 속상한데 참으면서 저렇게 떠든 건 맞으니까 또 한국인들이 착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한 유학생활 한 1년이 지나고 사실 이야기를 들은 거지.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중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유학 오는 친구들은 거의 부자거든요. 진짜 부자예요. 중국 유학생 친구들 부모들이 다 합쳐서 그 선생님을 중국으로 직접 초대를 하고 중국에 호화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쉽죠.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암튼 비행기 값이며 호텔 값이며 식사 값이며 다 내주면서 그 선생님들 애들 잘 부탁한다는 명목 하에 선생님한테 중국 호화 투어를 시켜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국 애들은 뒤에서 다 봐주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부탁하면서 중국 애들 잘 부탁한다 얘기하고 우리 한국 애들은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아버린 이상 정의감이 불타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중국인들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다 돈 주고 다니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또 그 수업 시간에 또 똑같이 한국인들이랑 나만 가지고 벌점 준다고 난리 치길래 또 공교롭게 그날은 내가 또 떠들지도 않았어. 근데 중국 애들이 뒤에서 엄청 떠드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 애들 머리 쳐잡고 한국 애들 일어나라 그러더니 벌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화가 나면은 한국어도 막 말을 더듬는 스타일인데 영어는 얼마나 더듬더듬 거리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책상을 팍 쳐서 선생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말 더듬으면서 우리 한국인도 다 돈 주고 학교 와요. 왜 중국인들 얘네 지금 엄청 떠들고 내 귀가 아파 죽겠는데 왜 얘네 한 번을 안 잡냐고 얘기하면서 이 당신은 내가 보기엔 인종차별하는 것 같다.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차별, 돈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의 선생님한테 솔직히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나왔는데 솔직히 맞는 말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죠. 근데 후에 들었는데 제가 흥분해서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후에 우리 한국인 오빠랑 언니가 얘기를
해줬는데 얘가 좀 많이 흥분해서 막말을 좀 했었대요 선생님한테. 뭐 어떡해요, 나도 솔직히 화가 나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막말인지도 몰랐어요. 뭐 영어에 격식 있는 표현을 나도 모르니까. 암튼 그래서 그때부터 저 제대로 찍혀가지고 홈스테이 아줌마랑 그 선생님이 저 따로 불러서 한 시간씩 막 면담하면서 저 뭐라 뭐라 하고, 그때도 막 저 따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홈스테이 아줌마한테 저 모함하고 막 우리 부모님한테 이상한 거짓 루머 만들어서 저 모함하고 애가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메일을 보냈어요. 작은 아빠가 거기 살고 계세요. 작은 아빠 때문에 저도 그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빠한테도 메일을 하면서 아 얘를 우리 학교에서 감당 못할 수도 있겠다, 다른 학교를 한번 미리 알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해놓고 막 모함하고 이랬어요. 선생님들이랑도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막 인사하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랑 뭐 굳이 나쁘게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얌전히 수업 듣고 나오는데. 아무튼 저를 모함했던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진짜 화딱지가 나네. 블러셔 바로 해줄게요. 나 말 너무 많았다. 블러셔는 뉴트럴한 핑크 컬러로 광대 쓱 감싸면서 발라줄게요. 얘랑 얘 섞을게요. 얘가 너무 흰기 돌아서. 아무튼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오해도 다 풀고 다녀야 되고. 사실 유학에서 돌아온 거는 그 선생님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계신가 맞죠? 립은 요 세 가지로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상했던 건 그 선생님이 되게 이상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도 물론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미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디즈니랜드도 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당연히 할머니 선생님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작은 아빠랑 이제 우리 부모님이랑 그 할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엄청 맛있는 스테이크 집 데려가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사실 그 얘기를 다 듣고 알고 나서도 그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막 그 앞에서는 막 정민이 그래도 스윗 걸이라서 나는 마음이 풀어질 때가 많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잘 돌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도 우리 부모님 가고 나서 또 학교 다니니까 원상복귀. 또 나 너무 싫어하다. 나도 싫었어. 상관없어. 그래서 그때 부모님한테 진짜 미안했죠. 마지막으로 클리오 신상 로즈넛. 얘가 진짜 화룡점정. 유학하면서 정말 재미난 경험 많이 했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서 저는 유학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멋쟁이스러운 엘리트 학생 수트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옷은 이렇게 학생같이 입어줬으면 여기다가 자켓 필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쁜데요? 스타일링 잘했다. 오늘 제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너무 썰이 재밌었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우리 미우들 항상 제 말 많은 재미 보여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했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댓글로 오늘 썰 재밌었으면 후기도 남겨줘 미우들. 그러면 안녕.